내려 주셔서 평생 살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또 멸시당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힘이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또 후대에 이어지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종 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종을 주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감춰주시고 덮어주셔서 주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대화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영문도 없이 예고도 없이 모르고 발을 씻김을 당하는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예수님 저는 주님께 발을 씻겨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으렵니까? 라고 거절하자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발을 씻도록 허락해라 하고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당시의 상황의 분위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한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발 닦는 일을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닦아주실 때 그들은 굉장히 무거운 침묵이 흐렸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겠느냐? 이것은 예수님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나 세족식은 예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성찬식과 같은 예식이었다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세족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하지 않던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랬고 또 예수님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뭐 세족식을 행하는 전통이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은 사람이냐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고요.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이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아셨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져서 사명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명 공동체로 모을 수 있을까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저는 임종을 앞둔 부모님이 마치 다 자라지 않은 자녀들 앞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에는 주님의 사랑과 교훈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동기가 돼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란 거죠.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개인과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 원천교회로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를 발 닦아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행위 중심이었다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세습대야 쫙 갖다 놓고 발을 닦아줘야 돼요. 신학교에서 발 닦는 기술 1단계 2단계 과정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너무 영적인 의미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세수대에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지대고 모래바람이 있고 또 신발도 샌들 같은 걸 신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누군가 그들의 발을 좀 씻었으며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각은 했지만은 서로의 발을 닦아주리라고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 선생님만이라도, 12명의 제자가 단 한 사람 선생님의 발이라도 닦아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닦아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나 필요로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지만 누구도 하지 않은 일, 그것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득세해서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박해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지 못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더러운 발을 하고 식탁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 모두가 발을 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구도 하지 않은 이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주변에 누구도 몰라요. 구역식구 한 사람만 알고 있는 정도. 그때 얘기합니다, 이 성도가. 저분 나보다 더 잘 살던 분인데 지금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구나. 쌀도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떡하지? 교회에서 좀 안 도와주나? 누가 좀 이렇게 안 도와주나? 내가 갑자기 갖다 주면 다음에 나를 어떻게 볼까? 서로 민망하지 않을까?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을 며칠 맨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꼭 필요한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나도 없는데, 이런 건 교회에서 이렇게 핑계하고 있는 사이에 12명의 제자 누구도 발을 서로 씻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꼭 필요한데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농어촌 또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10여 년을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 야, 참 잘 갔다 왔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확신이 듭니다. 이번에도 많은 우리 교회들을 위로할 때 우리 같은 마음을 갖고 위로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충격을 받아요. 정말 이렇구나, 어떻게 하지, 막 불쌍한 마음을 갖는데 여섯 번, 일곱 번쯤 다니면 그 불쌍한 마음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런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의 그 보고는 항상 똑같아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30명이었는데요 10년 지나니까 20명 됐고요, 지난 작년에는 12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됐냐면, 작년 두 분은 어떻게 됐냐면 한 분은 요양원 들어가시고 한 분은 천국 가셨어요. 농어촌 교회는 계속 줄어가요. 계속 줄어들어가고 계속 목사님들, 사모님들 탈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용기를 잃고 있어요. 한 교회 목사님은 20대 후반에 들어가가지고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 수가 더 줄어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폐교가 돼가지고 멀리 떨어보내고 정말 그 생이별 하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상도 지방의 목사님은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따님이 인천에서부터 매주일 내려와요. 매주일 내려가서 주일학교 봉사를 합니다. 20년째 자신도 암에 걸려서 고통을 하면 투병 중에 그 부모님 위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게 힘겹게 10명 성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수에 있는 두손 목사님은 30년 가까이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교인 수는 10여 명, 전 가구 다 해봐야 20억 가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이 손길이, 부모 손길이 너무 필요할 때 여수나 목포로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할 때까지 같이 못 살았어. 그렇게 생리별 하면서 사는 거 선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10명 간신히 넘는 그런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했는데 교회가 분란이 나갖고 3명 딱 남았다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3명 남았어요. 또 전라도 지역의 어떤 목사님은 부모들이 다 갖다 버린 아이들, 고아 같은 아이들 다섯, 여섯 명 데려다가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자식처럼 길렀는데 고등학교 딱 넘어가니까, 졸업하니까 더 이상 간섭받기 싫다고 단체로 다 가출해버려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없어요. 배신감. 1년을 내내 울었대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방문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서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안 우는 목사님 사모님이 없어요. 다 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마음이 막 행복해요. 위로를 줬기 때문에 기뻐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모습으로 그냥 돌아왔다면 이 목사님 사모님들에게는 더 큰 위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더라고요. 뭐니가.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헌금으로 50만 원씩 주신 그 헌금을 사모님께 드려요. 모처럼 나가셔서, 읍내 가셔서 사시고 싶은 거 사세요. 모처럼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한 달 헌금이 3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 교회들입니다. 50만 원 용돈을 받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주신 뭐 또 선물들, 화장품들, 또 샘세트라든지 양품들, 또 요번에는 우리 양복 좀 하시는 집사님이 양복을 다 하나씩 제가 갖고 오셔서 양복 맞춰드리고, 또 어떤 성도님의 후원을 힘입어서 또 세탁기도 채워드리고 다 필요로 채워주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습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투른 사랑과 서투른 구제와 서투른 선교를 하는지 몰라요. 내 만족, 내 기쁨, 자기 기쁨. 아니에요. 지금 발이 더러운데, 꾸질꾸질한데, 냄새 나는데, 누가 발을 좀 닦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비천한 일, 이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건을 들이시고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지금 꼭 필요한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 이것이 세족식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너 성경 100번 읽었구나, 잘했구나, 너 주일 성수했구나, 잘했구나, 너 금식 많이 했구나, 잘했구나, 너 진짜 경건하게 살았구나, 잘했구나, 이런 칭찬도 물론 칭찬이겠지만 그것으로 양과 염소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면 양과 염소를 딱 분리하시는데 분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내게 한 거야, 넌 양이야, 자 천국의 영광을 맛봐라. 물론 구제와 선행을 했다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행할 때에 구원의 확증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사랑에 살 때 5년 했지만 지금도 지난주에 450명 왔어요, 한 주에. 여러분, 끊임없이 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배고픈 사람이 있고요, 끊임없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필요를 채워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하는 직분들, 사역들, 어떤 일도 좋습니다. 남들이 꺼리고 하기 싫어하고 구차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조용히 가서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발을 씻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다가 누구 발에서 딱 걸렸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예수님이 세숫대에 놓고 발을 씻어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팔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발을 닦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 팔 생각하고 있어요. 은 30개 받고 예수님을 언제 어느 때 팔아넘길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넘을 수 없는 산이 바로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음 좋은 우리 성도님이 지금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요. 저는 그렇게 직분도 높은 분이 지금도 시어머니 용서하지 못하고 40년 사는 걸 보면 놀라요. 지금 30년째 같이 살고 있는 믿음 좋아 보이는 가정인데 그렇게 남편을 증오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멸시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믿음은 좋고 영성은 있고 기도도 잘하고 충성도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쓴뿌리 갖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얘기해요. 목사님, 너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얼굴만 보면 증오가, 분노가 치올라요. 내가 용서는 못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 정도, 그 정도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원수가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에요. 저 38선 넘어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원수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짜 원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마음속에 증오심,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원수잖아요.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우리 같은 구역 식구일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일 수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원수가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 딱 부딪히고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끔찍하고 나쁜 일을 해서 막 마음속에 저주해요, 미워요, 정말 싫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분이 병 걸려 죽질 않더라고요. 99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우리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벌을 받거나 우리가 뭐 용서한다고 해서 그분이 잘 되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씻음을 받았어요. 발 씻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 팔려고 하는데 예수님 내 발을 닦았어. 녹아져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강팍한 마음 갖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용서했지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못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두 번이나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준 거예요. 원치 않지만, 너무나 분하지만, 모든 백성이 죽이라고 말했지만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결국 죗값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거나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용서해 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거절하십니까? 내가 용서해 주면 저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서 용서 못 해줍니까?
내가 용서해주면 저 사람이 복받을 것 같아서 용서 못해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누굽니까? 용서해주는 자들아. 혼자 한번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할 수 있지, 만약에 예수님이 가련이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참 힘드셨을 것 같아. 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서할 때 뭐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집사님을 너무너무 집사님 미워했어요, 집사님이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요, 제가 근데 집사님 용서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두 배로 더 싸우게 돼. 그런 말을 왜 해요? 예. 용서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건 얼굴 보고 하는 거지만 내가 용서해 주는 건 발을 보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러 갈 땐 얼굴 보고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건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발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낮아지고 천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눈 딱 끊고 무릎 꿇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죄로 얼룩된 정말 끔찍한 범죄를 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예수님의 보혈을 왕창 쏟아서 씻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씻음 받은 우리는 그까짓 거 한번 눈 딱 감고 발 한번 못 씻어주겠습니까? 한번 용서해 줍시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내가 10년 20년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미움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십시오. 그것이 발을 씻어드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듣고 우리가 그렇구나 깨닫고 들어가는 도 닦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 듣는 이유입니다. 발을 씻어주라 그러면 씻어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 하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이 막 끼어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확 추월했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주먹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창문을 내려요.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주먹을 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 쪘던 손을 그냥 얼떨결에 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흔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색하게.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싹 변하면서, 화내던 얼굴이 변하면서 부끄럽고 미안한 얼굴로 변하더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먹과 손 피고 흔드는 거 종이 한 장 차이 아니에요? 순간의 차이예요. 순간의 차이. 그 순간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만약에 주먹을 쥐고 계속했어, 너 이씨 김씨 박씨도 아니고 이씨, 그러면 그분이 차를 대놓고 너는 잘했냐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여기 연희파출소 끌려가요. 다다다다다닥 목사님이셨잖아요. 직업 원총계 목사인데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 아유, 마침 또 아유 장로님이 또 라면 한 박스 들고 파출소 들어와서 또 만나네. 그게 무슨 꼴이냐고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눈 딱 감고 발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한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게 뭡니까?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가지 일을 하고 몇 가지 선택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익에 따라서 일을 선택하지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옳은 일인 줄 알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 나의 유익이나 사람들의 눈이나 인기나 비판이나 모든 곳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늦은 밤에 길을 가는데 뺑소니 차에 어떤 사람이 치여갖고 막 쓰러져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했어요.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아무개는 누가 뺑소니 당한 사람 치료해 준다고 갔다가, 아이고 증인이고 목격자고 해갖고 12번도 더 불려갔대. 아이고 그 피해자는 지갑 돌려달라 그러더만, 뭐 첫 번째 발견한 사람이 지갑을 빼갔대나. 아이고 근데 피 묻혀가면서 병원에 데려다 뒀더니 자기가 옮기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거 변상하라네.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신문지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 저는 여기 정말 기자양 어르신들 그런 것보다 선행을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당한 피해, 어떤 분은 정말 피해를 억울하게 당했더라고요. 교통사고 난 사람을 의료 기술이 없으니까 목받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고 뛰어서 병원에 갔는데 목뼈가 부러졌어. 그 사람이 뺑소니 사람을 잡을 생각 않고 자기를 옮기다가 병원에 옮기다가 목뼈 부러진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아, 충분히 이해는 가요. 못하면 그냥 어떻게 119 부르고 기다리지. 근데 그분은 그때 이 사람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죽지 않았으니까 감사해요.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리고 얽히고 설키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편한 일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원천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만나서 쓰러져 있으면 그 이후에 내가 몇 번을 쫓아가고 내가 얼마나 휘말리고 억울한 일에 내가 휘말릴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그 사람 손을 받고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119 전화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린 옳은 일을 어린아이 때 다 배웠어요. 그런데 옳은 일을 선택할 수가 없어.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비정상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기, 다수결 아닙니다. 옳은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투성이다고 옷이 다 벗겨지고 물건 다 뺏겼습니다. 가만히 두면 죽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오던 제사장이 보니까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여기 휘말리면 나도 죽겠구나. 그냥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내려가다가 또 같은 것을 목격했지만 또 역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 없다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비천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서 그를 살려주었고 자기 돈을 내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발을 씻어준 사람입니까? 누가 그의 이웃입니까? 누가 옳은 일을 한 사람입니까? 벌써 행위로 보여준 사람이 옳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이런 일들에 헌신하는 자가 옳은 일을 행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한 자는 세상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옳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 요즘에 뭐 동성애 문제도 이슬람권 문제도 너무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남들 데모도 하고 뭐 미군도 물러가라 그러고 전쟁이 있을 거라는 압박도 오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모든 세태 속에서 우리는 다수결이나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동성애 나쁘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죄만 하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철부르는 사람들이 막 우리 자주 국방하자 여러분 되는 일입니까? 지금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 옳은 일을 판단했다면 그 옳은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부분 어느 상황에서도 꿋꿋이 서서 손해가 오든지 멸시를 당하든지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하는 우리 원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뿔뿔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희망 없는 백성들이 된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이 일들을 다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초대교회가 왜 그런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습니까? 발을 씻어주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줬어요.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먹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니 세상에서 보지 못한 일들을 행하니 교회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전에는 못 본 척, 말하지 않은 척, 짓지 않은 척 했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절할 때에 그건 옳지 않다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자 해서 초대교회는 순교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천교회도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복된 교회가 되어 우리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